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무오리 한국어 초급 팟캐스트의 나무오리라고 해요.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여러분, 벌써 3월이에요. 3월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한국에서 3월은 꽃도 피고 새학기도 시작하는 달이에요. 그래서 새 출발하는 분위기와 느낌이 강해요. 새학기는 설레지만 좀 긴장도 되죠. 새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새학기 준비물을 사야 해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새학기 이벤트나 세일도 많이 해요. 새학기를 시작할 때 필요한 물건에는 뭐가 있을까요? 같이 알아볼게요. 일단 초등학교 준비물부터 알아봐요. 초등학교를 입학해서 처음 갈 때는 먼저 가방이랑 실내화 주머니가 필요해요. 실내화 주머니는 실내화를 넣어서 들고 다니는 가방이에요. 한국에서는 학교에서 신발을 안 신어요. 학교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실내화로 갈아신고 들어가요. 실내화는 집이나 학교 같이 건물 안에서 신는 신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필통이 필요해요. 필통은 여러 가지 필기구를 넣는 거예요. 필통 안에 연필도 넣고 지우개도 넣고 자도 넣어요. 그리고 공책도 여러 개 필요해요. 초등학생 때는 알림장도 꼭 필요해요. 알림장은 매일 숙제나 매일 필요한 준비물을 적는 공책이에요. 매일 학교가 끝나기 전에 선생님이 칠판에 적어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알림장에 받아 적어요. 그리고 독서록이랑 일기장도 필요해요. 독서록은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쓰는 공책이에요. 일기장은 매일매일 있었던 일을 쓰는 공책이에요. 독서록이랑 일기장은 숙제로 해야 해서 꼭 필요해요. 그것 말고도 풀, 가위, 색연필, 크레파스, 스케치북 같은 것도 필요해요. 중고등학교는 새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교복을 사야 해요. 학교마다 교복이 달라요. 그리고 필통에 샤프나 볼펜, 형광펜도 있으면 좋아요. 포스트잇이나 수정 테이프도 있으면 좋아요. 컴퓨터용 사인펜은 시험을 볼 때 필요해요. 컴퓨터용 사인펜은 줄여서 컴싸라고도 해요. 중고등학생들은 스터디 플래너를 쓰는 학생도 있어요. 새학기는
새 친구도 만나고 새로운 선생님도 만나서 설레요. 하지만 좀 긴장되거나 무섭기도 해요. 친했던 친구와 헤어질 수도 있고 새 친구도 사귀어야 해요. 한국은 수업마다 다른 학생들과 수업을 듣지 않아요. 보통 한 학년에 몇 개의 반이 있어요. 그리고 새 학년 첫날에 반이 정해져요. 그러면 1년 동안 쭉 같은 친구들과 같은 수업을 들어요. 그리고 한국은 초중고등학교 때는 동아리나 클럽 활동이 미국처럼 활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같은 반에서 사귀는 친구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친구의 친구로 알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1년 내내 같은 반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친해져요. 대학교에 가면 조금 달라요. 대학교는 수업마다 같이 듣는 학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으로 친구를 사귀는 경우가 많아져요. 물론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른이 된 후에는 학교 같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학생 때랑 조금 다른 노력이 필요해요. 어른이 된 후에 친구를 사귀고 싶으면 동호회나 모임에 가입하면 좋아요. 배우고 싶었던 취미 활동 수업을 들어도 좋아요. 봉사 활동을 할 수도 있어요. 봉사 활동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친구도 사귈 수 있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친구를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상하거나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친구를 사귈 때는 조심해야 돼요.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새학기에 필요한 준비물과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새학기 하면 무엇이 생각나요? 여러분의 나라에서 새학기는 어때요? 새학기 때 꼭 필요한 준비물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학생 때 새학기가 시작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아니면 긴장돼서 싫어했어요? 어릴 때는 어떻게 친구를 사귀었어요? 어른이 된 후에는 어때요? 여러분만의 친구 사귀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들어줘서 고마워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무오리 한국어 초급 팟캐스트의 나무오리였어요. 다음 시간에 봐요.